서울에서는 왜 내려오셨어요? 육아 때문에 그랬어요. 육아 때문에? 그러니까 제 서울에서 운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입덧이 심해져가지고 일단은 처가초 제 장모님한테 좀 같이 좀 쉬고 있어라 라고 이제 했다가 남편이 주로 하는 얘기고 딱 보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그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 살고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냥 아기 봐줄 사람이라던가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아기 봐주겠다. 내가 아기를 돌봐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럼 접고 내려가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정읍이라는 게 굉장히 두 분한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읍. 그러니까 계속 정읍에 내려온 다음부터 뭔가 좀 더 문제가 더 좀 더 강화된 것 같고 좀 정읍. 예, 예. 정읍으로. 정읍에 내려가는 거는 남편분께서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고민을 솔직히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네. 고민하다가 그래 와이프 믿고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접고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냥 와이프를 믿고 내려간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또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 하는 저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정읍으로 내려가게 된 계기가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봤을 때 결혼 생활과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읍으로 내려가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냐 해서 안을 내셨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의논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가장 그래도 괜찮은 환경으로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들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말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와이프는 그 전부터 이제 애를 가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된 거고 내려가서 새로 하자라고 했을 때 난 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 그러면 애기 못 낳아. 나 그러면 바로 병원 갈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저는 어떻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긴 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한번 가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에 대한 애착감이나 와이프에 대한 약간 믿음을 조금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네.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남편이 예전에 뇌출혈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저를 만나기 전에 고등학교 때. 근데 그 후유증이 조금 있어요. 그 갑자기 막 쓰러지거든요. 그 거품 물고 이렇게 쓰러지는 게 있어요. 이 그냥 둘이서만 잘 살고 싶었는데 아기가 또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또 상황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셨었던 거군요. 그 집을 지을 때도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일터와 살림 집을 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신랑을 위해서 그게 좋다. 장수 씨 생각이시네. 본인 아니라고 막 하는데 저는 이제 두 분 다 정읍에 말고 서울에 계시고 싶었었는데 각자의 그냥 사정이나 두 분의 그런 뭐 애기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읍으로 가신 건가요? 가려고 할 뭐 그런 거는 사실상 딱히 없었어요. 애기가 아니었으면 애기가 아니었으면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이렇게 싸우는 거 사실 우리도 이제 봤지만 자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겉돈다는 느낌이 맞아.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진짜 네,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하면 뭐하고 자꾸 다른 데로 이야기가 튀는 것 같거든요. 서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이날도 끝내 못 하신 것 같아요. 좀 그러면 있죠. 지금 뭐 쭉 보시면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귀에
하나 꽂히는 게 있어요. 아까 정읍처럼 탁 꽂히는 거. 뭘까요? 옛날 얘기.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그 옛날 이야기와 관련돼서는 아내분이 충분히 꺼내놓고 좀 회복할 걸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옛날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제 우리가 이 아내 입장에서 본 일상생활이군요. 진짜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일찍 일어나시네요. 오우. 아이, 귀여워라. 부지런하세요. 진짜. 달려? 연습장으로 쓰시려고. 알뜰하신 거죠. 나도 이렇게 공부했어요. 와,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이야, 강의까지 들으시면서 너무 부지런하시다. 저 공인 중에서 엄청 어렵다 그러던데. 매일 하시나요? 거의? 네, 이제 매일 하려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시아버지가 공인중개사 일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근데 그때 자격증을 못 땄어요. 남편이 학원도 다니고 인강도 듣고 막 이렇게 다 끊어졌어요. 진짜 퍼펙트한 상황이었거든요. 지원을 다 해줬는데. 예, 근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나중에 눈이 조금 시력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내 관절염이 오거나 막 이렇게 하면 입은 살아 있으니까 발은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늙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피곤하시죠. 육아하시라, 미용실 하시라. 대단하세요. 와, 대단하신 거예요. 아, 기상송이다, 기상송. 일하다.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게 일어나. 아이들이 순해요. 네. 엄마 줘. 배고파.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아, 엄마, 아유, 슈퍼맘이시네요. 네, 그러시네요. 다시 또 출근을. 와, 진짜 빡빡하다, 정말. 틈없다, 틈없어. 저희 남편 나오면 그런 거 안 해요. 자기 커피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뭐 애들 딱 보내고 나면은 담배 피우고 핸드폰 딱 보고 그럼 끝나거든요. 거의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안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화장실요? 저기 있어요. 저기 나한. 친구분이 오셨나 봐요.
오늘은 잔잔하네. 결국.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왔다만 봐요. 맨날 싸우니까 내가 오래면서 조마조마해가지고. 다들 그래. 다들 그래? 아,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지. 뭐 신장이 좋은 건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니 내가 진짜 갔다 와서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엄청 고민했거든. 근데 그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왜 나이가 어리잖아요. 성훈 씨가 세 살이. 그러니까 주도권을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그 남자로서는 자신감도 필요하고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자신감도 필요하고 자존감도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도를 좀 지나쳤다는 아, 느낌이 있었으니까 아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손님이 있고 여기 손님이 있고 이제 와이프 손님이 많아 그러면은 제가 서브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도와주는데 야 저거 가져. 야 이게 뭐야. 어떻게 보면 손님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 나는 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처음부터 사람들 앞에서 야라고 한 적은 없어.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왔을 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약간 너무 아이, 내가 진짜? 봤을 때 그냥 성훈 씨가 되게 민망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또 이해는 가네. 얼마나 이게 그게 개성이 안 됐으면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가 너한테 말을 해도 너가 나를 100% 이해 못하듯이 방송 나가도 나를 100% 이해 못해. 100% 이해해달라고도 안 하지만 그래도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 항상 상담받고 나도 또 다시 돌아가더라고. 아, 또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나도 이제 지금도 맥시멈이야. 내 체력은 나도 나이 들어가니까 체력은 저하되고 이제 나도 맞추고 싶지 않은 거지. 나는 하인이 아니니까. 저는 산후조리는 첫째 낳았을 때도 안 했고 둘째 낳았을 때도 안 했어요. 왜냐면 남편이 손이 느리고 분명히 손님이 모여들면 예약하셨어요? 예약 안 하셨으면 못 해드려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안 하고 태어나자마자 와서 일했어요. 대왕절개 해가지고 실밥 빼고 바로 와서 일했어요. 어머! 아유... 대왕절개면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두꺼비 손 대고 대상포진 와도 막 이랬었거든요. 그냥 먹어가면서.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약 물고 살았던 것 같은데 다 나쁜 소리만 듣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갈등이 깊어진다고 하면 굳이 상처받으면서까지 같이 있을 필요 있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 점점 이상하게 돼가고 있어. 진짜. 예민한 스타일은 아니었어, 학창시절에도. 예민한 스타일은 아니었어. 오히려 둥글둥글하고 그냥 잘 웃고 되게 솔직하고 그냥 뒤끝없고 내가 그래서 널 좋아했잖아. 솔직하고 뒤끝없고